자, 일단 수젠텍이라는 업체를 우리가 잠깐 이런 거는 좀 소외 줍니다. 소외 주고. 저 오늘도 뉴스가 나왔던 게 뭐였어요? 특허 취득에도 힘을 못 받는다. 뭐 이런 뉴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잠깐 한번 재무제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에 이전 상장이 된 업체예요. 원래 코넥스 시장에 있다가 코넥스 그리고 뭐 코스닥 이전 상장에 따른 코넥스 시장 상장 뭐 이렇게 이제 적혀 있죠. 그만큼 그 전에는 코넥스 시장, 예, 코스닥에 들어오기 전에 그 시장에서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코넥스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뭐 나쁘게 거래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장외 주식 이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면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거래가 원활하지는 사실 못하죠. 하지만 코넥스 시장은 또 거래는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좀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근데 우리가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감사 의견은 적정이에요. 적정이지만 여기 하단에 보시면 뭐 부채, 자본 총계, 자본금 뭐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게 돼 있죠. 매출액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영업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으로서 상장될 수 있는 업체는 아니었다. 그래서 뭐 기술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실적 자체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번에 반기 실적도 나왔습니다. 반기 실적 자체도 매출액 자체는 작년이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은 더욱더 크게 손실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차트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요거를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대주주 지분도 봐야겠죠. 대주주가 1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돈을 추가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럼 요것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는데 주식수를 보면 됩니다. 주식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30만 주. 이게 지금 주봉인데 30만 주거든요. 여기에 이전 상장에 대해서 결정이 5월 20일 날 됐고 5월 28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개시가 된다. 5월 28일. 그럼 여기서 꼭지 3월 4일 날은 마지막 보유하고 있던 자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갔다 뭐 들어왔다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5월 20일 뭐 여기 요런 부분 아까 며칠이라 했죠. 여기. 5월 28일이었죠. 5월 28일부터 주가가 이제 중요한 주가입니다. 5월 28일부터 뒤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제 꾸준히 이렇게 빠져 내려오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 거래가 손바뀜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누군가 빠져나가 누군가 개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5월 28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이렇게 여기서 한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한번 형성됐다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밑으로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바닥을 다지고 그런 움직임 자체가 아니죠. 그리고, 요런, 뭐랄까요. 실적이 안 좋으면서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갈수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추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자리가 결국에 조금 낮춰가지고 투매가 여기서 이제 또한번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요 정도 자리 한 7,600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가 그리고 여기 깨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7,600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를 한번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여기서 지금 바닥이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게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는 주가를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자, 이렇게,
요 자리가 지금 그 자리죠. 이렇게. 요번에 다시 한번 요런 자리까지 한번 올라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지켜볼 수 있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